자, 오늘 베가스 첫째 날. 어제 오자마자 잠을 별로 못 잤어요. 그 호텔 카지노에서는 잠을 잘 못 자겠네. 맨날 에어비앤비 생활하다가 첫째 날 이벤트 밀리네어 메이커 오늘 10시 시작인데 지금 10시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2레벨에 들어가려고, 사람이 토요일이고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가서 이제 레지를 하려고 합니다. 1시간 블라인드업이고 하루에 10레벨씩 뭐 브레이크랑 이것저것 하면은 12시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아마 오늘 저녁 12시 정도 끝날 것 같아요. 컨디션이 이렇게 좋진 않지만 와서 첫 번째 이벤트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진호 형이 또 윈에서 열리는 미스터리 바운티에서 파이널 가서 9등을 했다고 하네요. 거의 미국은 거의 진호 형의 지금 나라입니다. 그 형이 왜 두 달 풀 스케줄로 왔는지 알 것 같아요. 어제는 미리 플레이어스 카드에다가 8,000불을 디파치 내놔가지고 그걸로 이제 레지를 하면은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작년에 만든 카드여가지고 여기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Hi. Last year I make it to this car. I want change. You cannot make it to this car. Sorry, sorry. 녹화가 안 된다고 하네요. 자, 작년에 만든 카드를 바꿨어요. 이게 마그네틱이 손상돼가지고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레지 줄이 지금 짧아서 줄을 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줄 안 쓸래요. 이게 이 카드에서 디파짓을 하면 이 기계에다가 이따 긁으면 되는데 3불 들어요. 3불. 오, 1레벨인데 사람 바글바글 하네요. 저는 이제 그 GG 플래티넘 라운지에 가가지고 이제 그 애니원 없네. 지금 사람이 텅 비었어요 여기.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다 우리 또 멤버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네. 이거 나오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가리고 있다고? 이번에 되게 넓어졌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GG가 역시 돈이 많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인가요?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자, 여기 브레이슬릿이 이렇게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저기에 이제 또 지지 엠버서더 얼굴들이 있고. 특이하게 이게 있네요. 이게 빡치면 이걸 치라고. 배드비 맞았을 때 이거를 와서 분노를 표출해라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자, 밀리네어 메이커 지금 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줄 서가지고 레지를 지금 하려 합니다. 왜냐면은 디파짓한 카드는 수수료가 3불 나가기 때문에 수수료 안 내려고 와서 만불짜리 토너먼트 하고 2,000불짜리 토너먼트 하는데 3불 아끼려고 여기 지금. 자, 이제 레지를 하러 파리스에 왔습니다. 여기서 레지를 이제 하이 원 렌트. 리엔트리 한 번밖에 안 돼서 오늘밖에 기회가 없어요. 돈을 더 쓰려고 그러고. 하이. 다행입니다. 늦게 와서 리엔트리를 173번을 받았습니다. 173번. 저쪽 끝에 있네요. 자, 역시 지지 형님. 우리 형이 이렇게 요한이 형이 앉아 계시는데 예의를 깍듯이 해야 되거든요. 형님 어제 도착했습니다. 아, 왜냐면 제가 좀 늦게 왔잖아요. 여러분들 빨리 온 사람들이 지금 기력이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깍듯하게 예의를 켜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기에 제 얼굴 한번 올렸으면 좋겠네요. 레벨4가 마감이 됐습니다. 칩이 17,000 칩까지 떨어졌다가 에어라인 킹스 만나서 제가 에어라인이어서 좀 먹고 또 계속 또 녹다가 컷오프에서 에이스5 하트 3시 들어와가지고 오픈했더니 스몰에서 제가 900으로 쳤어요. 900으로 레이스 블라인드가 200, 400에서 2,700으로 3배시 나오더라고 스몰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 콜을 땄는데 바닥에 엄청난 선수가 여기 있네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라이브에요? 아닙니다. 파이팅 하세요. 성주가 지나갔어요. 아, 그래서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2700으로 3벳이 나와서 제가 콜을 했고 플랍이 862 하트 2장. 저는 이제 플러시 드로우가 됐죠. 근데 쇼스택이어가지고 올인 하더라. 그래서 제가 콜했더니 하켓 9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턴에 에이스 떠서 끝났습니다. 어쨌든 이제 레벨 또 5 쉬는 시간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쉬는 시간에 또 여기 왔는데 요한이 형이랑 오랜만에 보는 스티브가 있네요. 갑자기? 피로도가 지금 많이 넘치는 것 같아요. 먼저 온 사람들이 피로도가 넘쳐 지금. 와, 이거 뭐야? 김수조 아닙니까? 늦게 온 사람들, 우리는 위너들. 수조랑 저는 늦게 와서 돈을 덜 썼어요. 좀 더 늦게 왔어요. 좀 더 늦게 왔었어야 돼? 그럼 메인 이벤트 뭐지 그랬어 그냥. 수조 씨 밀리네어 메이커 저보다 한 5일 먼저 오셨는데 어저께 몇 레벨에 떨어졌어? 8레벨이요. 8레벨? 아쉽게 되었네. 오늘은 통과하자고. 방금부터 프리 오렌 퀸스다 에스퀸 찍어 왔어. 진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네요. 네. 아, 라스베가스 온 지 좀 먼저 오셨는데 기분 좀 어때요? 좀 아세요? 아,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쳐주세요. 이거 한번 쳐주세요. 원래 상관없게 한대. 빡쳤어요.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있습니다. 글러브 하라고 빡친 사람도 이걸로 하라고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GG가 아이디어가 좋네. 돈을 많이 벌지.
자 지금 5레벨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와가지고 잘하고 있다가 블라인드 300, 500에서 UTG 플러스 1에서 할아버지 어르신이 갑자기 림프하고 하이잭에서 또 500 림프. 그래서 제가 컷오프에서 퀸잭 다이아몬드로 2500으로 레이즈를 했는데 그 할아버지도 콜, 하이잭에서 콜해서 플라비 에이스 잭 3 레인보우 그리고 할아버지 책, 하이잭 책 제가 이제 10에서로 2000 할아버지 죽고 하이잭에서 콜 그리고 턴에 잭이 떨어졌어요. 클럽이 한 장 먹으면서 클럽이 두 장 된 거죠. 체크해서 제가 이제 고민 좀 하는 척 하면서 5000을 됐는데 거기서 거의 따당 배수로 11500 그래서 고민을 하고 한참 고민하다가 콜만 했죠. 정말 33이 나오나 고민하면서 드로우 카드도 있으니까 해서 콜 했는데 킹 스페이드가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올린 하더라고요. 팟이 형성이 많이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콜을 했더니 3파켓을 꺼냈죠. 이게 이제 싱글 리엔트리거든요. 플라이트마다 한 번만 리엔트리가 되는데 이미 용지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리엔트리 해야죠 뭐 가가지고. 깔끔하게 원블렛으로 인더머니 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저의 욕심이었죠. 다시 들어가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9 테이블에 10번 9번 어디야 쫙 있네. 이번엔 잘 걸렸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이번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카드 받네요. 자 지금 밀레니어 메이커 두 번째 블랙 튀는 시간이 또 왔는데요. 25,000 칩 주잖아요. 저 15,000 칩 남았습니다. 들어가면 블라인드 400, 800인데 여러 바 존에 왔네요. 근데 지금 진짜 중요한 건 너무 졸려요. 오자마자 시차 적응 못하고 하루 만에 게임을 해가지고 갑자기 졸음이 막 쏟아집니다. 누워있잖아요. 이거 봐봐. 다 누워있다고 다 난리도 아닙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어디 앉아 있어야지. 너무 피곤해. 아 너무 졸리다. 자 이제 8레벨 시작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7레벨 8레벨 2시간 있다가 디너 브레이크 1시간 20분인가 하고 마지막 2레벨을 하는 건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라는 모르겠네. 여로빠 존에 돌입했죠. 이제 거의 15BB 올인앤 포이드 하늘에 맡겨야 되는 상황. 인더머니를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달러가 레지하다가 다 사용하면은 달러를 구해야 되는데 달러가 없대 지금. 아 저 있구나. 여로빠 렛츠고. 어? 글락. 어 갑자기 외국인이 테노퍼라고 인사를 했는데 절 안 와봐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레벨 렛츠고. 아 역시 쉽지 않네요. 미국에 도착하고 첫 번째 이벤트 투 블렛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마지막 핸드는 플러스 1에서 오픈하고 스몰에서 잭스 들어와가지고 거기 20BB 있어서 올인 넣었는데 진 팟이거든요. 퀸스 만나서 아 죽을까도 했지만 죽지 못했네요. 20BB밖에 없어. 22BB? 그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어쨌든 미국에 와서 첫 번째 밀리네어 메이커 투 블렛은 순삭 다 가졌습니다. 내일 하루 쉬고 그 다음 이벤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아. 앞으로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